자, 일단 2차 함수는 일단 개념적인 건다 끝났습니다. 다음 단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자, 영신선터가 중학교 때안 해봤던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단원인데, 일단 다는 못해요 오늘. 그래서 일단은 우리 책에 있는 거한 챕터 정도를 좀 하고 좀 쉬었다가 밥 먹는 시간 할 겁니다. 바로 하고 나서 뒷 시간에 문제풀이 바로 하자. 자, 자, 일단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단어를 했을 때 고차식의 인수분해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고차식이라는 뜻이 뭐였냐면, 우리가 익숙한 식은 사실 1차식하고 2차식이 편하고 그게 딱 중등과정이지. 그것을 벗어나 3차, 4차, 5차 이런 차수가 높은 애들을 다 고차식이라 그래. 그때 우리가 고차식에 인수분해했을 때의 기본 원칙은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는 것보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고등 과정에서는 대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고차방정식 할 때도 기본 원리는 인수분해 때랑 똑같아. 자,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중3 때 교육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인수분해 하고 그 다음에 2차방정식 하지 않았냐? 이유가 뭐였죠? 2차방정식의 근을 찾을 때 제일 많이 썼던 게 일단은 인수분해잖아.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근해공식 썼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서의 고차방정식에서 방정식이니까 일단 해를 찾아야 되는 건 똑같아. 근데 그 해를 찾는 과정이 중등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두개 얘기했지. 처음에 뭐였어요?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 그러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도 인수분해를 하든지 근해공식을 쓰면 되나?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생각. 인수분해에서 하는 방법은 중3 때랑 똑같은데요. 문제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해공식이 있어. 있는데, 네이버에 3차 방정식의 근해공식, 4차 방정식의 근해공식이라고 한번 쳐봐봐. 숙제는 아니고. 기억이 나면 쳐봐봐. 굉장히 복잡해요. 그걸 외우나요? 아닙니다. 고등과정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고, 고차 방정식에서는 근해공식 써가지고 근을 찾는 방식은 하지 않아. 오케이? 자, 그럼 그거를 제외한 얘기만 좀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고차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은 해 찾는 겁니다. 해 찾는 거. 자, 근데 방식이 아까 말한 중학교 때는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공식이었다면, 그치? 근데 근해공식 없대. 근데 우리 도구를 공부했잖아. 3차 이상의 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이라고. 그래서 니네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조립제법 이용해서 해를 찾는 거를 좀 생각해야 돼. 중학교 때랑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인수분해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진 않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중학교 때는 인수분해 잘해야 되죠. 고등학교 때에는 중요성은 얘가 더 중요해요. 이건 인수분해 때도 얘기했던 거다. 자,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인수분해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하면 되죠. 자, 차수가 3차니까 3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 해. 조립제법을 써야 될것 같다 싶으면 조립제법을 해. 근데 얘는 곱셈공식 맞지? 곱셈공식 맞지? 그러면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되겠네. 얘를 그냥 곱셈공식에 의한 인수분해를 바로 처리를 하는 거지. 이거 정리한 게 이거잖아. 알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인수분해해서 해찾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에요. 자, 근데 차수가 높다 보니까 약간 생소한 과정이 있으니까 잘 봐야 돼. X를 찾으면 똑같아요. 괄호를 연마되는 숫자를 하나씩 찾아냈던 게 우리가 해찾는 기본 원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거 연마되는 X값은 1이죠? 아,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를 봐봐. 얘는 중학교 때는 그냥 1차식 곱하기 1차식 구조였는데 3차가 되다 보니까 한쪽이 1차면 한쪽은 필연적으로 2차가 돼야 돼. 왜? 곱해서 3차잖아. 그럼 얘를 0 만드는 값을 찾는 과정은 중학교 과정이지. 2차 방정식 만드는 거잖아. 이거를 0 만드는 x값 찾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근해공식을 인수분해가 만약 안 된다면 근해공식 써야 돼. 아시겠어요? 중학교 때 그건 기본이니까.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허수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일단 굳이 부르면 얘는 실수잖아. 그래서
식은 흑이라. 얘는 아이가 있으니까 허근이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 의 형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생각해봐. 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한 개 나왔고. 두 허근이니까 두 개 나왔죠? 그럼 전체적으로 몇 개 나왔어요? 근이 세 개가 나타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럼 생각. 우리가 2차 방정식 같은 거 했을 때는 근이 아무리 많아봤자 두 개였죠. 근데 차수가 3차가 되다 보니까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됐어? 세 개가 됐어. 자, 여기서 일단 느낄 수 있는 사실은 차수에 따라서 3차 같은 경우에는 근의 개수가 최대 세 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다. 차수에 따라서. 알겠죠? 3차면 근 세 개,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해됐니? 자, 몇 번 더 풀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를 푸는 다른 방식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얘가 곱셈 공식이 만약에 안 떠올랐다면 조립제법을 해도 돼. 자, 봐라. 니네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했어? 맨 처음에 내가 이거 분석해줬죠. 인수정리랑 인수분해 차이는 뭐였지? 인수정리는 인수를 하나 줬어. 그 말은 대입했을 때 0되는 숫자를 바로 캐치할 수 있었으나 인수분해 하시오는 인수가 안 적혀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대입했을 때 0되는 숫자를 노가다로 대입했지. 맞지? 기억나죠? 자, 얘는 뭐 대입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돼.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조립제법을 소환하세요. 자, 조심해야 되는 거 보세요. 개수 썼던 거 기억나죠? 3차항의 개수 1이지? 2차항, 1차항 있어요? 없어요? 경민아 앞에 봐. 2차항, 1차항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빵이라고 써줘야 돼. 알겠냐? 그 다음에 상수항 1이죠? 이런 다음에 조립제법 하는 거예요. 자,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니까 0되는 거 다 맞지. 됐나? 자, 그러면 이게 뭐였다? 다항식에 나눴으면서 얘가 몫이었죠. 얘가 나누는 식이었고. 자, 어쨌든 저기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 플러스 1 되고 얘를 몫이라고 생각하고 뒤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되지. 나머지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됐어요? 인수분해가 제처럼 됐죠. 자, 푸는 건 해가 똑같이 나오겠지. 자,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도 사실은 조립제법에서 답 찾는 게 가능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차수를 하나 더 올려볼까요? 자,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거? 됩니다. x의 제곱의 제곱이라고 하고 얘를 1의 4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1의 제곱의 제곱이에요. 뭐 합사 공식인 거 알겠죠?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따라서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1이고, 근데 사실 잘 봐봐라. 얘가 x-1, x+1로 인수분해가 돼.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내가 뭐라 그랬냐면 고등과정에서는 2차식들은 무조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이거 2차식 아니야? 그럼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찾았어요, 그렇지? 얘를 2차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찾았죠. 근데 이건 근의 공식 쓸 필요가 없지. 이거잖아. x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i잖아. i. 그래서 볼륨만 i지. 그래서 요것 좀 조심하라. 이건 인수분해 할 수 있다니까. 이제는 해야 돼. 그래서 뭐가 되냐면 x-i랑 x+i로 이제는 인수분해를 해야 돼. 자, 이해되느냐? 따라서 요것까지 다 쓰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근을 찾을 때 x는 얼마 i죠? 또는 얼마 1이죠? 자, 차수가 4차가 되다 보니까 근이 몇 개가 나타났다? 4개가 나타났죠? 얘도 굳이 쓰면은 실근이 아니라 자, 얘 허근 2개지. 얘는 실근 2개지. 그래서 전체 몇 개야? 4개가 나타났지. 그래서 차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근의 개수가 결정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차수가 올라가니까 근의 개수가 계속 늘고 있죠? 자,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얘도 물론 조립제법이 돼. 자, 그래서 조립제법도 한번 해보자. 얘도 잘 생각해봐.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5 대입하면 빵 되죠? 1 대입하면 빵 되죠?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하면 0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 조립제법을 하는 거야. 자, 개수 조심하자. 4차항의 개수 1이고 3차, 2차, 1차항이 없어요. 그 말은 개수가 몽땅 다 0이야.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드립제법 시행하는 겁니다. 1 1 1 1 1 1 1 1 0 이렇게 되지. 됐니? 어? 근데 생각해봐. 이거 쓰면 이게 몫에 해당하는 거라 하잖아. 근데 3차, 2차, 1차 상수항 되겠죠?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쪽에 1차 항이 나타났고 한쪽이 2차 항, 미안, 1차식이 나타났고 2차식이 나타났다면 얘네 차수가 높다 보니까 한쪽을 1차 항으로 쪼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3차식이 또 나타났어요. 그럼 또 뭐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든지 조립제법이 되면 조립제법을 해야 된다고. 3차니까 고차식이라고. 오케이? 근데 조립제법 하자. 5대1 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아마 마이너스 1이었을걸?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될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1, 0, 0, 0, 마이너스 1 하면 0 딱 되지. 맞죠? 이렇게 되지? 아, 잠깐만. 여기가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를 0 만드는 인수 x-1과 x-1을 착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몫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랑 식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0 만드는 값, 0 만드는 값, 자, 요거 아까 0 만드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i였잖아요. 그래서 그늘 얘처럼 4개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조립제법을 통해서도 다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하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잘 봐라. 책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소하다 보니까 니네가 좀 어려워할 수 있어. 잘 들어봐. 자, 저거 한 번만 눌러줄래? 문제 쓸 동안 좀 눌러줘. 자,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인수분해를 해놨네요. 하다 만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자, 내가 이거 2차 관절시 때 분명히 얘기했다. 중근은 실근이 겹칠 때를 중근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근을 구해보세요. 걸어오는 0 만드는 x값은 뭐다? i지. 그럼 얘는? 얘를 중근이라고 써? 안 써? 안 쓴다고. 중근은 실근일 때만 쓰는 거야. 얘는 허근인데 겹친다고 그냥 풀어서 얘기해야 돼. 알겠죠? 이거 요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중근 가질 때 A값을 찾아보세요. 예요. 자, 생각을 좀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근을 찾아봤지. 원래 어떻게 찾아냐면 여기에서 일단 X가 2가 나오잖아. 여기에서 X가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중근을 가져야 되는 얘기는 근이 실근이 겹쳐야 되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앞에 실근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중근을 간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녀석이 반드시 2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식 같은 경우에는 x는 2를 중근이라고 할 수 있겠네. 겹치기만 하면 된다고. 얘가 반드시 2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애들이 놓치는 건 하나가 또 있단 말이야. 꼭 2가 겹쳐야 돼. 그럴 필요는 없지. 얘 자체가 중근을 가지면 되잖아. 2가 아닌 다른 중근을 가져야 돼. 과정 알겠어요? 첫 번째 케이스, 2를 중근으로 가질 때. 두 번째 케이스, 얘는 식이 크고 얘가 스스로 중근 가질 때.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 답이 한 가지가 안 나올 거야. 자, 하나씩 해보자. 첫 번째는 X는 2를 중근 가질 때 주어진 식이. 자,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X는 2를 중근 가지려면 얘가 반드시 2를 근으로 가져야 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뒤에 있는 인수 X의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4A가 는 0이 됐을 때 얘가 반드시 뭐를 가져야 돼? X는 2를 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 자, 근을 만난 얘기는 대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죠. 4 플러스 8
플러스 4a니까 자 얘가 0이 된 거지. 그래서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자, 이해 됐어요? 이렇게 하나 찾았다? 근데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었잖아. 뭐가 있었어? 얘 자체가 중분을 가지면 돼. 무슨 얘기했냐? x의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4, a는 0이라는 얘가 인수가 중분 가질 때. 요거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뭐 할래요? 중분 가져야 되는데 나 이거 얘기했다 저번에 대답해라. 중분 가진다라는 얘기랑 공통적인 개념이 뭐 있었죠? 두 개를 얘기해야지. 중분 간다는 얘기랑 같은 의미가 뭐가 있었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 또 하나? 한별식이? 네? 해를 더하면 0이라고? 한별식이요. 한별식이 0이겠죠? 아니 중분을 간다는 얘기는 이 겹치는데 어떻게 더하면 0이 되니? 말이 안 되죠 하는 거는. 그때 좀 다른 문제 풀이랑 헷갈려가지고. 자 어쨌든 두 가지 대답해야 돼. 뭐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플러스 환별식이 0이다.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환별 있어요. 짝수 환별식 되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돼야 되니까 A가 1 나오죠? 이렇게 답이 두 개야. 알겠어요? 노란색에 주목해야 된다. 이 풀이할 때는 2를 중분가질 때 뒤에 있는 인수 자체가 지 스스로 중분가질 때. 알겠죠? 자, 그럼 기본 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 조금씩 바꿔보자. 다 책에 있는 거야.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얘도 중분 가져야 되는데 K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식하고 차이가 뭔지 알겠어?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 친절하게 인수분해를 좀 해줬네 라고 얘기했지. 얘는 불친절하게 인수분해를 아예 안 해줬어요.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나? 아까 인수분해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 했잖아. 아니 미안해, 그 해를 구할 때 과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했잖아. 인수분해를 직접 하든지 안 되면 조립제법 하는 거. 근데 인수분해가 되냐? 이거는 되지 않냐? 이렇게 쪼개면 되잖아. 그쵸? 얘는 3차라서 안 돼. 그럼 인수분해를 바로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럼 조립제법을 해보자. 그럼 조립제법을 하려면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생각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1-2k-1-2k가 돼서 정확하게 0이다. 조립제법을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서 일단 인수분해를 좀 해보자. 자, 1-2k-1이고 아이고, 2차항이 없군요. 2차항이 없네요. 0을 써야죠. 자, 마이너스 2k-1이고 플러스 2k 되죠. 그래서 x가 잠깐만 0이 아니라 1이지. 정신 나갔다. 1이죠, 1. 미안해. 1 대비해야 되죠? 답을 써버렸어, 내가 모르고. 미안해, 미안해. 자, 1 등 써보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되니까 정확하게 딱 나눠 떨어져요. 자, 그럼 일단 1차적인 인수분해를 좀 했어. 그럼 주어진 식이 X-1에, 자, X의 제곱 플러스 X-2K는 0. 이렇게 좌변이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럼 저식하고 구조가 비슷해졌죠, 이제? 1차 작업 끝난 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저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얘가 손이 좀 많이 가서 됐나? 자, 그럼 쟤랑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서가 있을까? 중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x는 1을 앞에서 1이 나오기 때문에 x는 1 자체를 중분 가질 때 한번 계산하면 되겠지. 조금 과정이 같으니까 조금 빨리 하자. 그럼 뒤에 있는 애가 x는 1을 반드시 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뒤에 있는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대입하게 되면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2K는 0이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일단 나와. 그냥 1이군요? 그냥 1이라고 나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가 있냐면 X는 1을 갖던지 말던지 뒤에 있는 애가 그냥 지수로 중분을 가지면 된다 했잖아.
맞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가 그냥 중분가질 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얘기야. 는 여기까지 쓰자.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판별식 하면 되겠지. 자, 그럼 판별식을 계산하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k가 되겠고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k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또 똑같이가 나와요.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딴 걸 좀 해볼까? 자, 이걸 좀 지우고 갈게요, 일단. 자, 얘 좀 어려워. 잘 봐. 이것도 책에 있어요. 3차방 형식인데, 이번에는 조건이 달라.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돼. 자, 그때 K값을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부피를 잘 들고 있어라. 그랬냐, 꼭 쥐고 있어라. 자,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얘도 일단 얘처럼 인수분해가 안 돼 있어. 그럼 일단 인수분해를 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보자. 또 조립제가 올 거야. 자, 그럼 어디에 포함 되냐? 1이니 얘도? 그러면 1-k 플러스 k-1, 어우, 여기 된다. 그럼 조립제법 가능하네요. 자, 해볼게요. 3차항, 2차항 없고, 1차항, 상수항. 이거지. 자, x에다가 1대 1이 정됐으니까 1을 쓰는 거지. 1, 1, 1, 1, 1, 1-k, 1-k니까 더하면 0 되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인수분해 한 게, x-1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k는 0. 이렇게 되겠다. 됐죠? 과정 똑같아, 지금까지. 자, 그러면 실근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무슨 경우였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번에? 중근이 아니잖아, 이번에. 그럼 첫 번째 생각은 이미, 자, 실근이 하나야. 그러면, 앞에 이미 x는 1이라는 실근이 생겼지. 그러면, 뒤에 있는 애는 실근이 절대로 생기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뒤에 있는 인수인, 자, 얘죠. x의 제곱 플러스 x, 자, 1 플러스 1 마이너스 k 는 0이라는 이 인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일단 생각해야 돼요. 실근이 안 간다는 얘기는 허근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판별식을 계산하는 거야. 판별식을 계산하면 b제곱 마이너스 4 ac 하면은 걔가 실근 가지면 안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잖아. 자, 이해됐어요? 계산하면 k가 4분의 3보다 작다라고 나오죠. 자, 이해됐어요? 근데 다른 사건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일단 앞에서 x는 1이 이미 중근이 나왔어. 아, 중근이 근이 하나가 나왔어, 실근이. 그래서 뒤에는 허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그냥 풀어제겠는데, 실근이 하나다라는 매트를 좀 잘 생각해보자고. 야, 봐라. 이거잖아. 인수분해 되면은 실근 몇 개? 두 개지. 완전 제곱식이죠? 실근 몇 개? 중근이라는 표현은 뭐야? 겹쳐가지고 하나처럼 취급하는 거잖아. 얘는 x는 마이너스 한 개야. 근데 의미를 좀 잘 생각해야 돼. 원래 중근은 이게 지금 살짝 말장난인데, 마이너스 1을 해놓고 중근 써놓잖아. 중근은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근의 종류는 마이너스 1 하나야. 근데 이거 표현 자체가 이거잖아요. 이거지? 그럼 각각을 0만드는 숫자가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원래 0만드는 x값은 앞뒤에서 하나씩 총 두 개가 출현했어. 경이나 앞에 봐. 두 개가 출현했는데 겹치다 보니까 두 번 쓰기 싫어서 이렇게 매트를 만든 거야.
원래 정확한 의미는 2차 방정식은 실근은 두 개가 맞아. 근데 얘는 종류가 몇 개야? 한 개인 거야. 왜 그런지 알겠어요? 야, 니네 생각해봐. 니네 금각에서 그런 게 알지 않나? 이식이 지금 이거잖아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지. 근각에서 한 게 두 근의 합공지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나오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아? 근의 개수가 만약에 하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하나. 근의 합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실제로 근각에서 한 게 하면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뭐가 잘못된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근은 정확하게 종류만 하나지 개수는 똑같이 두 개가 맞아. 원래 원칙대로 풀게 되는 거야. 근데 관례적으로 이런 문제 같은 거 풀 때 실근의 개수를 보통 물어봤을 때 원래 사실 말한 게 맞아 이게 맞는데 관례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실근이 하나다 그러면 중근이다 라고 만약에 얘기했으면 개수도 그냥 하나처럼 취급해서 풀어 원래는 알겠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말장난일 수 있겠지만 원래 본연의 의미는 중근도 근의 개수가 두 개야 근데 하나처럼 보이니까 그냥 하나라고 얘기할 뿐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리 와봐 실근이 하나만 존재해야 된대 그럼 생각? 야, 얘는 이건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면 중근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네, 그래? 3차 방정식도 중근처럼이 될 수 있어 뭔지 아냐? 한번 추정해봐 쟤처럼 겹치는데 3차식인가 한번 만들어봐 얘처럼 중근, 얘처럼 근이 겹치는 3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건 되지 않을까? 정계하면 3차식이죠. 맞죠? 이게 의미가 뭐예요? x-1, x-1, x-1 대로 곱한 거잖아. 각각을 0 만드는 숫자가 1, 1, 1, 이번에 3개가 겹치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3차 방정식도 그리 겹칠 수가 있어. 4차도 겹쳐. 1, 1, 1, 1, 4개 생기겠지. 그럼 4개가 겹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차수가 고차가 돼도 겹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원래 개수는 3개가 맞아 맞는데 종류가 하나다 보니까 그냥 쓸 때 다룰 때에는 그냥 한 개처럼 취급한다고 종류가 한 개인데 그냥 그걸 개수처럼 취급한다고 관례적으로 알겠어요? 자 그럼 생각 일로 와봐 3차 방정식이세요? 실근이 하나래요? 지금과 같은 케이스가 실근이 몇 개인 거다? 1 하나 오케이? 이런 케이스 자 그럼 느껴봐 두 번째 케이스를 뭐가 되냐면 자 여기다 쓸게 앞에서 이미 1이 나왔지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도 어떻게 되는데 1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자, 근데 문제를 잘 봐야 돼 뒤에 있는 애가 1을 갖을 때 반드시 무슨 근을 만들어야 되냐면 앞에 있는 애가 x-1이 같은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이 인수가 반드시 이 모양이 돼 얘만 놓고 보면 2차 방정식이잖아요. 중근 형태인 거 이해됐죠? 그래서 뒤에 있는 얘가 조금 어려워. 얘가 1을 중근으로 가져야 돼. 그냥 1을 가지면 안 돼. 1을 중근으로만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 앞에 있는 인수부터 다 x, 자, 0 만드는 x가 1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1밖에 없어요, 전체가. 그러면 실근의 개수 하나야. 좀 생소하죠, 이게? 처음 하잖아. 3차 방정식도 겹치로구나. 안 돼.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K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 그러면 일단 1을 중근으로 간다는 얘기는 본연의 의미는 1을 근으로 가는 거니까 대입해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대입해볼래? 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K는 얼마죠? 3이니? 맞지? 뭐라고? 대입하면 3이잖아 왜 그래 그런 거 담지마 나한테 알았어 애들이 이러면 안 되지 말 닮으면 안 돼 그런 건 그거 빼고 닮아 계산 못하는 거 담지마 알았어요? 아 맞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중근을 간다는 얘기는 아까 내가 떠들었잖아 내가 반드시 완전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3을 대입해봐 이거 어렵다니까 살짝 책에는 발전 문제로 안 나와 있는데 은근 어려워 K에다가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완전체 공식인가? 아니지. 그러면 K는 아 미안. K가 3일 때 1을 중고도로 가질 수가 있나? 없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뒤에 있는 애는 1을 중고도로 가질 수가 절대로 없어. 그런 사건을 발생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풀어도 돼. 그 얘는 독특하게 답이 K 아까 어디 갔죠? 요거 하나만 답이야. 요거 하나만 답이야. 좀 독특하지? 뒤에 거가 안 나와.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중근을 만든 얘기는 아까 말했잖아. 판별식이 0, 0이라고 해서. 그럼 얘 판별식을 계산해. B제곱 마이너스 4 AC 하면 이거잖아. 근데 아까랑 식이 뭐야? 아 이미 계산했구나. 저기서 똑같은 거죠. 근데 얘는 늘 0이란 말이야.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K가 아까 뭐가 나왔냐면 4분의 3이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뒤에 있는 애가 4분의 3이 돼야지만 일단 뭐가 돼? 중근을 가질 수 있는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X는 1을 중근으로 가지려면 반드시 일단 K가 3이 돼야 되는데 K에다 3을 대입했더니 완전제곱식이 안 된단 말이야.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이런 모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중근 가지면서 1을 중근 가지면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형태의 K값은 이 식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뒤에 거는 말이 안 돼요. 제껴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어쨌든 K는 얘만 쓰면 답이에요. 자, 됐죠? 그래서 얘는 범위로 나타나.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사랑하는 도형 얘기를 합시다. 내가 요새 학부모님하고 상담해서 느낀 건 집에서 내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은 수업을 끝낼 줄 모른다고 누구랑은 얘기 안 하겠어요. 다 듣고 있어 나는. 알겠어요? 얘네한테 얘기 안 해주죠 엄마가? 다 알아. 근데 그게 긍정적인 거였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4시간짜리 수업도 힘든데 왜 하고 있어요? 학기 중이 되면 느껴, 니들. 알겠어요? 암흑 과정을 우리 수학까지 마무리가 목표잖아. 상보다 하고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다음 구성이 직선의 방정식까지만 있고 그 뒤에 게 수학하에 있다 했잖아. 하필이면 또 직선의 방정식 뒤에 내용이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인데요. 겁나 어렵습니다. 수학상에서. 수학하도 어려운데. 니네 수학할 때 책이 다 어려워. 마지막 단어 빼고 마지막 단어에는 아 쉽진 않은 어렵지 아 쉽진 않은데나 니 경우의 수를 즐겁게 공부했나요 혹시 2학년 거 짜증나지 않았니? 어, 경우의 수가 또 나와. 그걸 또 고등 버전이 나와요. 굉장히 짜증나겠죠. 쉬운 단어는 사실은 없어. 그거를 선생님은 그런 거야. 학기 중에 진도 나갈 때는 조금 여유 있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천천히. 뭐 지금은 시간을 좀 길게 나가면서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고 학기 중에 시간이 그래봤자 두 시간이잖아. 이렇게 수업을 못해요. 고등수업은 원래 그래서 개념은 딱 끊어서 한꺼번에 다 해줘야 돼. 중간에 하다가 아 시간 모자라네 애들아 다음에 하자 이러면 안 돼. 그럼 애들이 이해를 못해. 저번 시간에 한 거랑 오늘 한 거랑 다른 내용인 줄 알아. 같은 내용이야.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선생님. 그래서 지금 많이 하는 거야. 알겠어요? 좀 힘든 건 이해하지만 참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니네가 나중에 덜 힘든 거야. 그건 한 1년 지나봐야 알아. 알겠죠?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건 본인의 영향이겠지만 일단 수업 들으면서 이해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수업할 때 한 번에 착 펴주는 게 제일 좋아. 내가 편해서가 아니야. 나는 짧게 짧게 하는 게 좋죠. 쉽게 선생님들이 수업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니? 개념 요만큼만 해. 그거에 해당하는 유제 풀어줘. 숙제해와 끝. 다음 시간에 숙제 질문 받고 쪽 요만큼만 설명해줘. 선생님은 되게 편하지. 근데 니네들은 이해를 못해. 중학교 때는 그런 방식이 통한다고. 근데 고등학교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일부러 길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자, 욕 좀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내가 뒤를 캐고 있어. 잠깐만. 욕하지 마, 그러니까. 자, 하겠습니다. 연장 수업 지겹다니, 학원을 다니기 싫다느니 다 듣고 있어, 지금. 알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알겠지? 자, 지금의 고생이 나중에 행복으로 돌아온 대학교 가는 분들. 알겠죠?
해보자. 자, 책에 도형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원기둥의 부피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뭐 곱하기 뭐야? 민덜미 곱하기 높이죠? 설마 이걸 모를까? 그치? 뿔은 어떻게 계산하지, 부피? 나누기에서 한번 했죠? 자, 알지? 그래, 그런 걸 모르면 안 돼. 자, 밑면의 반대면이 3이고. 이거 쉬운 거야. 12인데. 옆에 또 원기둥이 있대. 밑면의 반지름이 아니고 높이가 R-3이래. 두 개가 부피가 똑같대요. 부피가 똑같대요. 정말 쉽죠? R 찾아봐. 자, 그럼 부피 세워봐봐. 자, 얘부터 하자. 민넓이는 파이알 제곱이죠? 그 다음에 높이는 R-3이죠? 맞지? 얘 먼저 했어. 그 다음에 얘 부피는 민넓이는 파이알 제곱이고 높이가 10이지. 같다고 끝. 자, 양변의 파이가 다 날라가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R3제곱 마이너스 3R 아이고 마이너스 108이지. 3차방정식이죠. 활용을 나서 어땠어? 식세곱이잖아.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푼 공부방식을 써서 인수분해 하든지 조립제법 하든지 해서 풀면 되는 거지. 자, 이거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은 좀 짜증나는 문제야. 5대2표에 연결될까요? 공식 뭐였어? 최고차항의 계수의 악수분해, 상수항의 악수의 계수,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어보면 그 중에 하나 대입하면 0이 될 거야. 아이고, 너무 많지. 답을 써줄게. 이거 지금 매너 없는 문제야. 5대2표면 되지 않아? 좀 시간이 걸리겠죠? 꿀마 1 대입해보고, 꿀마 2 대입해보고, 꿀마 3 되나? 되죠? 4도 되나? 4도 되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정도 대입하면 찾겠네. 6을 센스있게 찍을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저 매너가 없어. 이런 게 나와. 시험 문제 얼마나 비겁한데. 감각으로 찍어야지. 자, 그래서 6을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그냥 써줄게. 자, 조립제법 아까 많이 했으니까. R-6 되면서 R제곱 플러스 3R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 조립제법 1차적으로 하면. 자, 그러면 근을 찾을 때 앞에 있는 거 일단 R이 6이 나왔지.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2차 방정식 스타일이니까 근의 공식을 쓰든지 인수분해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거 판별식 계산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음수 나온다. 따라서 허근이에요. 반지름이니까 실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답으로서 되는 건 6밖에 없어. 답이 6이에요. 알겠죠? 좀 매너 없는 문제야. 아, 요거는 지금 하면 안 되겠구나.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좀 가볍게 서술되어 있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요거를 좀 분석을 해왔어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 이런 거 했을 때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은 접할 되게 어렵진 않은데 은근 애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문제가 좀 있어. 그거를 지금 얘기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지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좀 많이 어려워. 물론 고난이도 문제야. 그때 가면은 자 보자. 제목은 여러분 인수분해 단원에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보기차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보기차식 뭐였어요? 짝수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식을 보기차식이라고 했지? 그럼 그것의 방정식 버전이라고요? 방정식이니까 보기차식 는 0 형태야. 오케이? 보기차식 는 0 형태라고. 자, 두 가지 패턴밖에 없었다? 처음에 뭐가 있었죠? X제곱을 몽땅 다 튀어냈지?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랑 안 되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었지. 기억해요? 자, 그 두 가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튀어나오고 나서 인수분해가 될 때
보셔요? 자, 뭐를 치환해? X제곱을 치환하세요. T로 치환해볼까, 이번엔? 자, 그럼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야. 그래서 T값이 뭐가 나오냐면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야. 자, 근데 내가 찾는 건 T가 아니라 X값이잖아요. 그래서 T자리에다가 X제곱을 다시 대입하는 거지. 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자, 아까 내가 얘기했다. 차수가 4차다. 근이 최대 몇 개 생겨? 4개 생긴다 했잖아. 자, 이거 풀면은 얼마로 계산하고, 얘 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죠? 몇 개 생겼어? 4개 생겼지. 자, 이렇단 말이야. 자연스러운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치환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돼. 자, 보세요. 그때 했던 예제야, 이게 사실. 이거 좀 얘기할 게 있어. 자, 마찬가지로 x제곱을 치환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어? 선생님!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모든 2차식은 다 인수분해가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나요? 근의공식 써가지고 뭐를 찾아요? 이거를 연구한들은 알파 베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자, 한번 해볼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느껴야 되더라. 잘 들어. 이렇게 길어. 잘 봐. 얘를 근의공식 써가지고 t를 찾으면 x 찾는 거야.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지. 그러면 자, 그냥 바로 쓰자. 이거 루트 5죠? t는 팩이 있게 찾았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t 찾는 게 아니라 x 찾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곧 x 제곱 아니에요? x를 찾아보겠습니다. x의 제곱이 다음과 같은 숫자입니다. 그럼 x를 찾으려면 얼마? 루트? 이거를 쓰면 되잖아. 이런 거 본 적 있냐? 루트 안에 또 루트가 있네. 계산 못하죠. 이해됐니? 그래서 좀 풀이가 달라. 근데 잘 들어. 선생님 때는 이걸 푸는 거를 공부했어.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걸 몰라도 된다, 당연히. 이런 거를 나중에 공부했단 말이야, 선생님 보일 때. 근데 니는 이걸 알려줄 거야, 나중에. 언제 할 거냐면 수학하 거의 마지막 단원쯤 가면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 거야. 그때 가면 이걸 푸는 거를 공부해요. 물론 교육 과정에서 빠진 건데 왜 설명해 주냐면 그때 가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일단 이걸 설명을 해줘. 왜냐? 이거 알면 계산이 너무 편하거든. 사실 잘못된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이 있으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다 이렇게 어떻게 압박을 넣어가지고 이거 알려주지 마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학원 선생님들도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쉬우니까. 이거 별로 안 들어가요. 이론도 쉽고 알면 좋거든, 계산하기. 이거 편하게 계산하는 게 있어. 지금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니네가 고등부 올라가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냥 내가 소개는 시켜줄 거야. 근데 이게 알면 좋으니까 외워! 이건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현재 결론은 뭐냐면 우리 지식 수준에서는 못 풀어요. 그러면 근을 못 찾은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될 막히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 공부했던 대로 치환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했어? 식을 조작했잖아. 무슨 모양을 바꿨는지 기억하죠? 얘를
완전 다 완전 제곱이니까 하차 공식 꼴이 되도록 10을 변형했었지. 더한 다음에 빼라고 했던 거야. 기억해? 더한 다음에 빼라고 했던 거.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을 치환하지 않고 그냥 해요. 물론 치환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더 해야 되지? 마이너스, 자, 10을 잠수만 되겠지? 제대로 썼어. 뭐 더 해야 되냐? X제곱이냐? 자, X제곱을 더했어. 더한 다음에 이렇게 빼라 그랬죠?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뒤에게 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 자체가, 자, 인수분해 할 수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되겠지. 그래서 합차공식 모양이 완성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니네가 보기차식 인수분해 할 때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공부한 거야. 인수분해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중3이나 고1이나 똑같아요. 인수분해를 잘 해야지만 다음에 배우는 2차 방정식, 몇차 방정식, 어떤 방정식이든지 해찾는데 기본 원리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랑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각각을 연관되는 x값을 또 찾으면 돼. 자, 근데 둘다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다 근의 공식을 써야 돼요. 자,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 시작을, 얘는 허그로 나와. 이렇게. 또는, 얘도 계산하게 되면은,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아이, 이렇게 나와. 제곱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어? 계산 잘못했다! 5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이시죠? 내가 고를 좀 생각했다. 어쨌든 자, 4차 방정식이다. 그 몇 개 생겼어요? 네 개 생겼어요. 오케이. 자, 우리 참고로 하나 얘기하면 몰라도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리고 그냥 바뀌는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냥 아 몰라 그냥 그러고 넘어가. 설마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이런 공식을 암기했거든요. 분자분모 루트 안에 일식에다가요 분자분모에 대한 2를 곱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되죠? 그럼 분모에 대한 루트 3은 2로 나와. 그게 이거야. 분모가 이거지. 분자가 이거지. 응? 이거지.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바꾸는 게 이제 이중분모라는 공식인데 바꾸면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은 안 알려줄게. 그래서 뿔마 계산한 걸 하나 둘씩 다 계산하면은 여기 있는 네 개가 다 나와. 플러스 1 때 뿔마, 마이너스 1 때 뿔마를 각각 계산하면 답이 네 개가 나와. 선생님은 이렇게 해도 풀고 이렇게 해도 풀었어. 근데 니네는 교육 과정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걸 애들이 왜 알고 있냐면 학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했잖아. 정석 같은 거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책에 있어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 필요 없는 거. 그냥 알아둬라고 써있더라. 당당하게. 자, 어쨌든 이렇게 인수분해 때 공부했던 방식대로 합차공식식으로 변형해가지고 근찾게 되어있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책에 보통 나와있는 건데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보기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되게 얕게 써있어요. 별로 안 써있어. 자, 그래서 좀 얘기 좀 해줄게요. 재영아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저쪽에 눌러주세요. 자, 제목은 보기차식의 근의 형태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해만 해. 아직 암기할 필요는 없어. 자, 뭐냐면 지금 보기차식을 두 문제 정도로 풀어봤잖아요. 근데 그 식의 형태마다 근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그거를 좀 기준 틀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봐봐.
고민하고 똑바로 앉아라. 그러면 삐뚤겠지 말고. 무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자, 봐라. 고기차 먹을 식이요. 자, X의 제목을 이번엔 A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계산 과정을 좀 생략을 할게요. 아까 했던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치환하면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A가 뭐가 나오냐면 2 나오고 1이 나와. 계산하면. 자, 근데 좀 분류를 해줄게. 잘 봐라. 2하고 1이 나오는데 이거는 치환한 녀석의 정체지. 얘도 그렇지. 그러면 치환한 형태의 식의 저 숫자의 정체는 양수, 양수인 거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자꾸 헷갈리시는데 양수는 무슨 줄임말이에요? 양의 정수가 아니야. 양의 실수 줄임말이다. 양의 정수는 줄임말이 없어. 걔는 그냥 양의 정수라고 똑같았어. 알겠죠? 그냥 기초 개념이야. 양수는 양의 실수야. 양의 실수는 그럼 누구를 포함하냐? 얘를 포함하는 의미예요. 알겠죠? 양수라고 하면 양의 정수가 절대로 아니다. 자, 한번 보아라. 얘는 양수 맞지? 그래서 양수라고 쓰는데, 자, 양수인데 이게 지금 치환한 식. 자, 치환한 식이 원래 이거잖아요. 자, 여기다 써줄거든요. 여기다 써줄게. 치환한 게 이거잖아. 자, 그래서 이거 찾았을 때 A값이 1 또는 2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정체가 양수야. 그래서 내가 양수근이라고 불러서 줄여서 양근이라고 할게. 여기 아닙니다. 자, 양근이라고 부를게. 근데 이때 실제 x값을 찾게 되면 얘가 x제곱이잖아. x제곱이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x제곱이 2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나오죠? 그럼 실제 x값의 정체는 뭐가 나왔어?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실근이라고 부를게. 얘도 실근이라고 부를게. 자, 그럼 분석하면 이렇게 된다. 제가 얘 같은 경우는요 치환한 식이 무슨 근을 가졌어? 양근을 가졌지, 둘 다. 그래서 두 양근을 가지면 니네가 진짜 계산해야 되는 건 x잖아요. 그 x값이, 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x값이 무슨 근을 가져? 실근, 실근 가져. 자, 근데 잘 봐라. 겹치는 거 있어요? 전혀 없죠. 완전 다른 거 네 개만 튀어나왔지. 그래서 부를 때 서로 다른 2차 방정식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지만 네 개나 생기다 보니까 네 실근이라고 했어. 외울 필요 없다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아! 치환의 녀석의 근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진짜 X값은 뿔마뿔마가 튀어나와서 그냥 실근 4개구나. 서로 다른 거.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자, 라고 그냥 아, 저렇네. 이해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x제곱을 a로 치환했어.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죠?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뭐냐? 3, 1, 마이너스죠? 그래서 a는 자 1 또는 마이너스 3이 탁 튀어나오죠. 자, 그럼 이건 치환한 문자 입장에서 봤을 땐 얘도 양수네? 그래서 양수근, 줄여서 양근이라고 부를게. 얘는 마이너스잖아. 근데 음수지 이번에. 그래서 얘는 음수근, 줄여서 음근이라고 부를게. 그랬을 때 실제 x를 찾아보았더니 얘는 뿔마 1이 나오고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나오는 거 알겠죠? 루트 마이너스 3이야. 그럼 i 튀어나오잖아. 자, 그랬을 때 실제 x값을 찾았을 때의 정체는 뭐가 되냐면 얘도 실근, 얘는 허근이지. 분석하고 있는 거야. 연결할 필요 없어. 자, 그럼 얘를 또 한 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다. 치환한 식이
무슨 근을 가졌어요? 양근하고 음근을 가졌지?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얘네 둘은 부호가 같죠? 양근은, 양근, 양근이니까. 얘는 양수랑 음수니까 부호가 어떻게, 어때? 다르지. 그래서, 치환한 식이 실근을 갖긴 하는데,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실근을 갖긴 하는데, 부호가 달라. 실제 X 값은 뭐가 나왔어요? 방정식은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가 생겼잖아요. 좀 다르죠, 앞에 거랑? 자, 근데 허근이 왜 튀어나왔는지만 이해해봐봐. A는 치환한 녀석이었고,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이야, 음수, 음수. 그랬더니 그 녀석의 직업군을 계산하면 음수의 직업군은 아이가 필연적으로 튀어나오잖아. 그게 호수단위 아이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뭐가 나와? 반드시 허근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 자, 얘도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X의 제곱을 A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 는 얘도 인수분해하고 되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나온 거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맞지? 자, 그랬을 때 치환한 녀석의 근의 정체는 둘 다 음수다? 그래서 둘 다 음근이야? 그때 X값을 직접 찾으면 둘 다 음수니까 음수의 직업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아이가 다 튀어나오겠죠? 플마 루트 2i야. 얘는 플마 i지. 결과가 뭐가 나왔어? 실제 X값을 찾았을 때에는 둘 다 허로 나왔어. 뭐가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원래 A 치열한 녀석이 음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 녀석의 직업근은 다 허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자, 속도 분석. 얘는 치환한 식이 아, 하나 더 하고 가야지. 이거 말고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식 하나를 더 준비했어. 자, 얘 치환하면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이중분호라는 걸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나 주머니에 손을 빼시고요, 의자를 팍 당기시고요. 어? 그러다가 지도 갈 거니? 응? 그러면 안 되잖아. 몇 번을 얘기해. 고개를 자꾸, 나를 보는 시간보다 고개를 쳐다보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은데. 응?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졸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든 거 어떡해. 내가 땡겨서 안고. 더우면 문 열어줄게. 멋진 않아요? 땡겨서 안고. 똑바로 앉아. 음료수 먹으면서 하라고 졸지 마. 너도 분필 줄까? 똑바로. 너무 분필 갖고 있으라고, 이씨. 졸지 말고. 됐어요? 똑바로 앉아. 이거 안 된다. 자. 시원하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더하고 빼는 과정을 또 해야 돼. 자, 그거 계산하는 거 좀 생략할게요. 하면은 하면은 X가 마이 아니 이거 좀 쓰고 하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랑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이렇게 나와. 지금 그냥 내가 계산해줬어. 물론 치환한 식이 원래 이거예요. 내가 아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중분호의 개념을 모르면 몰랐을 때 풀 수 모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얘 치환한 식이 이거잖아. 자, x의 제곱을 a로 바꾼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럼 얘를 근의 공식으로 풀게 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a의 정체가 뭐야? A는 치환한 녀석이에요? 치환한 식이 허근 같지? 두 허근 받는 거지. 자, 써줄게. 빨간색, 노란색 구분지면서 잘 봐요. 치환한 식은 뭐를 받았어? 두 허근을 받았어. 실제 X값은 뭐가 나왔어요? 네 개의 허근이 나왔죠. 두 개의 허근, 두 개의 허근. 그래서 둘 다 그냥 자, 노란색 X 계산할 때 입장에서는 그냥 다 허근이 나왔지. 자, 이거를 내가 왜 같은 번에 썼는지 알겠어? 결과값이 어때? 얘도 다 허근이고 얘도 다 허근이지. 그럼 위에 걸 봐봐. 치환한 식이 뭐 얘는 인수분해가 됐고
얘네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치열한 녀석 잔체에서 봤을 때에는 두 음수근 가질 때 또는 허근 가질 때는 X값이 무조건 뭐만 나와? 허근만 나와. 이해만 하면 돼. 알겠죠?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거야. 미리 땡겨서 좀 얘기한 건데 고기차 방정식 단원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그냥 설명한 거야. 새로운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믹스해서 한꺼번에 얘기해 줄게요. 답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치열한 식이 얘는 두 음근 가졌죠. 또는 얘는 허근 나왔죠. 그 다시 얘기하면 실근이 있어? 없는 거지. 그럼 실근이 없다라고 해도 되지. 인 경우 실제 방정식의 근은 실근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가 나중에 이렇게 나와. 어떤 보기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소수과 하나 그냥 풀진 않을 거야. 오늘은 이걸 지금 풀 수 없어. 어떤 식이 이렇게 되니까 보기차 방정식이죠. 얘가 실근을 안 가질 A의 범위를 구하세요 막 이런 거 나와.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볼래? 풀진 않을 건데 실근을 안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느 케이스야? 세 개 중에 이거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거야. 치열한 식이 음수근만 두 개 가질 때. 두 번째 케이스는 치열한 식이 허근을 가질 때. 다시 말하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풀이 할 때 이렇게 돼요. 치열한 식 써보세요.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스몰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치열한 식이지.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첫 번째 케이스. 두 음근 가질 때. 자, 그럼 이거는 치열한 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이잖아, 근. 그럼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면 알파랑 베타가 몽땅 다 음수일 때를 한번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푸는 게 지금 못해. 두 번째 풀이는 지금 할 수 있어. 왜냐? 치열한 식이 실근을 가지면 안 된대. 실근을 가지면 안 된대. 뭐 쓰면 돼요? 판별식 쓸 수 있죠. 그럼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의 스몰 a의 범위를 찾으면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합쳐서 푸는 게 답이야. 근데 지금 할 수 없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니하고 쓰면 돼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이걸 풀 수 있단 말이야. 고난이도 문제예요. 알겠죠? 개념적인 문제. 그래서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그래서 오늘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 자, 알겠지? 지금 이거를 암기할 거라고 절대로 기대하지 않아요. 이해하는 게 우선이야.